남대문 시장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후 5시 반이고요.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조선 개국과 함께 생긴 역사 깊은 시장이고 현재 관광특구죠. 80, 90년대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았었죠. 70년대까지는 외제 물건을 파는 도깨비 시장이 정말 호황을 누렸고요. 강남 개발할 때 남대문 시장 상인이 강남 땅부자였다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뭐 잔뜩 널어놓고 파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잘 되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없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액세서리와 안경도매 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쓰던 중형 카메라를 숭례문 상가에서 처분한 생각도 나고요. 골라골라는 아주 오래전 얘기고요. 일본인들이 남대문에서 김과 인삼차 사가고 짝퉁 가방 사간 것도 아주 오래전 일이죠. 물건도 건물도 그대로고요. 보도블록만 바뀌었네요. 일반 재래시장들보다 가게들이 좀 많고 크다 정도죠. 광장시장 먹자 골목 빼고는 전국 어디든 잘 되는 시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구리시장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도 젊은이들 취향의 물건을 팔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잘 되리란 기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뭘 살까 기대는 하지 않고 나오겠죠. 살 마음이 처음부터 없으니까요. 이건 정부 탓도 경기 탓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할 물건이 이 시장에 없어요. 먹는 것 빼곤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베트남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남대문 상인회에서는 남대문 부흥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구매자의 연령층을 40대 이하로 확 낮춰야 해요. 물건도 음식도 노점도 모두 다요. 그래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요. 여기는 그래도 문구 펜시점들이라 길이 좀 적네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걸려있네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이 골목은 갈치 골목인데요. 다른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식성도 변해가죠. 전에는 저도 먹었으나 안 땡기네요. 광장시장이 떡볶이, 김밥, 라면 같은 젊은 취향이라 되는 거죠. 잔치국수, 수수떡, 팥죽 팔면 오겠어요. 일부 식당은 돈가스집으로 바뀌었는데 골목이 확 젊어져야 해요. 깔끔하고 깨끗해지고요. 40대 이하 젊은 층들은 밥도 인테리어가 좋아야 먹어요.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요. 의류 골목으로 가볼 텐데 영상 때문에 온 거죠. 평상시에는 안 들어옵니다. 디스플레이도 매우 중요한데 밝은 색 옷들을 밖에 걸어야 해요. 우중충하면 시선이 안 돌아갑니다. 30년 전 판매 방식으로는 하루에 한 개 팔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메인도로로 나와서 해연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남대문 시장에서는 가장 핫플레이스죠. 지하철 4호선 해연역이 가깝고 서울역도 가까우니까요. 역시 사람들이 좀 있네요. 저녁 피크타임 치고는 적은 편이에요. 외국인들이 가끔 사가는 한글 티셔츠와 선물용 식품류, 길거리 음식과 테이크아웃 카페들이 있지요. 명동처럼 노점이 가장 잘 되고 지하상가와 특히 건물 2층 이상은 최근엔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안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근엔 안경 도매상이 많은데 저도 전에 이태리제 안경 퇴사로 몇 번 왔어요. 안경 점포가 많이 줄었더군요. 상권 활성화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지요. 젊은 취향의 시장으로 바뀌면 품질, 품목,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가격까지도 다 바뀝니다. 젊은 사장이 입점하면 임대료도 낮추고요. 마미복, 중년복은 싹 바꾸어야 합니다. 구매력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죠. 신세대를 대상으로 하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박리담회가 재래시장에는 맞는 장사죠. 기존의 점포주들이 변화하기는 어려우니 젊은 사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히 변합니다. 식음료를 파는 점포도 많아져야 합니다. 역시 먹는 가게엔 사람들이 많죠? 여긴 다른 시장에 비해 음식 노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특구인데 길에 사람들이 좀 앉을 수 있게 의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앉아서 좀 먹죠. 악착같이 돈만 벌려고 하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뵙죠.